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젊은이들은 저소득으로 인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욕실 없는 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 집에 반드시 있는 욕조, 왜 대만에는 없을까? 최근 대만에서는 일본과 달리 대만 집에는 욕조가 없다는 글이 화제가 됐고 대만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어느 대만 여성이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추운 날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일본인은 아무리 좁은 집이라도 반드시 욕조가 있지만 대만에는 오래된 건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샤워실이다. 이 물음에 대해 대만의 연장자들은 절수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답변으로는 목욕탕에 가면 된다. 욕조는 공간 낭비다. 물을 많이 쓰고 시간이 걸린다. 청소하기 귀찮다. 대만은 더워서 필요 없다.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에도 별로 없다. 기후와 관련 있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만 같은 더운 나라에서 욕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했던 대만 여성은 일본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본인들로부터 왜 한국인들은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안 담그냐, 한국 집에는 왜 욕조가 없냐 등의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일본인에게 욕조는 당연한 것이고 생활 필수품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서는 일본인의 목욕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가장 즐기는 소박한 육체적 쾌락의 하나는 온욕이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농부나 천한 하인이라도 부유한 귀족과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하나의 일과다. 일본인이 매일 목욕을 하는 것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청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목욕에 수동적 탐닉의 예술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다른 나라의 목욕 습관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인들은 이런 가치 부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한다고 말한다. 물을 데우는 데 드는 경비와 노력을 절감하려고 여러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나 어쨌든 일본인은 날마다 목욕을 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가 없다. 농촌에서는 이웃 여자들이 모여 앞마당에서 목욕물을 데운 후 가족들이 교대로 차례차례 가족용 욕조에 들어간다. 일본인은 목욕하는 동안에는 남이 보아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상류 가정의 가족들은 언제나 엄격한 순번에 따라 가족용 욕조에 들어간다. 예컨대 손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장남 이하 차차 내려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들이 들어간다. 그들은 새우처럼 새빨개져서 탕으로 나온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모여 하루 중 가장 느긋한 저녁 식사 전에 한때를 즐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도 욕조에 몸을 담그니다. 단열이 전혀 안 되는 일본 집에서 욕조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실 없는 물건, 젊은이에게 인기, 도내에서 집세 3.2만엔,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욕실 없는 집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돈 500엔으로 목욕할 수 있는 도쿄에 있는 어느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안에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젊은이들이 목욕탕에 오는 이유는 집에 욕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는 욕실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여유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낡은 집으로 월세는 욕실이 있는 집의 반 가격인 3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사이트에는 욕실 없는 물건이 인기를 끌며 검색량이 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물건들은 도쿄 내에 생각 이상으로 많이 존재해서 수요에 충분히 충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욕실 없는 집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이 하나인 경우 다다미 6조방이 가장 많습니다. 약 3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방과 함께 화장실, 작은 주방이 전부입니다. 역시 욕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다미 4.5조방에 화장실만 딸려있는 방입니다. 역시 욕실은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모두 쇼와시대, 즉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낡은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식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도심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견과 다르게 집안은 굉장히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집의 구체적 상태가 궁금하시면 시쿠니님이 일본에서 촬영한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이런 낡은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허울뿐인 풍요의 저자 개본 맥코이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고베 대지진의 진상을 설명하며 일본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 당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던 것이 일본식 아파트와 같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교훈 정보 자료집에서도 건물의 피해는 주로 현행의 건축기준법 등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건물에 일어났다. 이 중 특히 노화된 낡은 건물이 붕괴 등 심한 피해를 입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신대지진 이후 일본 내진 기준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본식 아파트 같은 소규모 목조주택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어진 낡은 집들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언론들은 이런 현상을 이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욕실 없는 물건이 인기 보도의 위화감. 여학생은 레트로 붐으로 젊은이의 빈곤을 포장하지 말아라. 일본의 미디어들은 젊은이들의 레트로 붐이라는 식으로 보도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낡고 위험하며 욕실조차 없는 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디어는 이것을 목욕탕을 좋아하는 젊은이, 레트로 열풍 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은 우리 젊은이들의 삶과 언론 보도, 정부 정책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뜻에 따라 젊은이들에게 프리터라는 삶을 권장하던 시절부터 아무런 성장이 없다. 가난하다면 가난한 생활을 청빈하고 맑은 일이라고 설파하면 된다. 격차가 두드러졌다면 그걸 야유하는 말을 사냥하면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을 구하기 위해 돈을 쓰면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도 야당도 언론도 자신들의 이익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프로레슬링을 하며 일반 국민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목욕탕 없는 물건이 인기인 것이 아니라 목욕탕 없는 싼 물건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차 구입도 젊은이들이 주체적으로 안 사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못 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젊은이들의 생태처럼 재미있게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다. 돈이 없음을 미담으로 전하는 텔레비전 방송국. 그러니까 TV 같은 거 보면 바보가 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했다. TV를 너무 많이 본 거라고. 마치 젊은이들이 차와 멀어져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투. 저소득 빈곤을 인기라고 표현하지 마라. 한 20년 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좋아하는 물건에 돈을 쓰고 밴드를 하면서도 도심 6만 8천엔 욕실 세트는 보통이었다. 이 나라에서 빈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구나.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모두 본인의 의지로 좋아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됐다. 하려고 한다.